시민 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받으셨죠? 그러나 많이 부족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이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라는 이 세계적인 팬데믹을 맞아서 지난 2년 동안 너무너무 힘드셨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희생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원되는 소상공인 지원금, 처음에 국민의힘 반대했었습니다.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통과시키는데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은 늘 이 서민의 마음을 말로만 합니다. 그리고 진심은 딴 데 있습니다. 이분들은 좀 더 천천히 늦게 자기네가 당선되고 나면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소상공인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루가 시급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우리 서민의 마음을 아는 후보, 그런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이 다 중학교 다닐 때 공장에 다녔습니다. 교복을 한 번도 입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장이 돼서 무상교복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참혹한 삶은 바로 서민들의 삶과 일맥상통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참혹한 삶은 그러한 삶 속의 체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체험이 있어야 바로 진정한 정책 추진이 가능합니다. 광주시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이죠, 6.25 전쟁 이후에 보수정권 50년, 민주정권 15년입니다. 민주정권은 IMF 위기와 함께, 김대중 정부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민주정권은 IMF의 위기를 기회로 살려냈습니다. 바로 위대한 지도자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을 IT 강국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 위기의 2년 동안 대한민국이 버틸 수 있었던 바로 그 힘은 김대중 대통령이 깔았던 초고속 인터넷망 IT 강국의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IT 강국을 노무현 대통령이 ICT 강국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와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IT 강국, ICT 강국 거꾸로 정책을 취했습니다. 정보통신부 없애버리고 자원외교한다, 4대강이다, 엉뚱한 데다가 돈을 써가지고 우리가 결국은 중국에게 추월당할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4년은 창조경제 논란거리 하다가 결국은 끝났습니다. 그 잃어버린 9년 동안 중국이 한국을 호시탐탐 추월하려고 기회를 엿봤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들께서 열정적으로 투표해 주셨던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IT 강국,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ICT 강국의 명맥을 이어서 디지털 뉴딜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디지털 뉴딜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광주입니다. AI 도시 광주, 이것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3,20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된 이 사업이 앞으로 광주의 미래 먹거리 100년을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로의 기회가 왔는데 광주 시민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의 탄생은 바로 광주 AI 도시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광주 AI 도시는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입니다. 디지털은 속도입니다. 디지털은 빠르게 결정해야 되고 빠르게 추진해야 합니다. 디지털은 또 일자리입니다. 이렇게 디지털 대전환에 많은 젊은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면 바로 이러한 AI 인재, 코딩 인재, 프로그램 인재, 개발자 100만 명을 양성할 것입니다. 디지털 인재 100만 명 양성, 그 중심 도시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광주입니다. 광주가 이제 산업화, 대한민국의 산업화 민주화를 겪으면서 민주주의의 정신적인 지주가 됐다면 이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한민국의 중심도시 AI 광주도시 중심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3월 4일 5일 사전투표에 적극 참석해 주십시오. 그리고 3월 9일 날 투표 안 하신 분들 한 분 한 분 다 모시고 나가서 투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번 3월 9일 날 이재명 대통령 뽑아 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 뽑아 주시면 광주가 대한민국의 중심도시 AI 중심도시가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